시관을 쓰신 예수 말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지금 나로
힘들지 걱정 근심 뭐 있는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구하는 고로 오늘 놓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고 아무리 죄를 모을까 시범 걱정 모든 대금 없는 사람 누군가 무지로신 낙심 말고 기도들을 말했어야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다시 오니 어찌하여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이 진짜 누군가 비난 처럼 우리의 모습 죽게 기도를 하려고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편에 안기어서 참된 기도 없겠네 내게 와서 마주쳐 누구든지 목마르듯 내게 와서 마주쳐 나를 잃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나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나니 흘러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전부여 믿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는 나를 얻으라니까 내 죄를 씻기니 나를 빌고 주신 보내신 주께서 영주를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에 내게 십이니 빌려 주신 보내게 하는 마음 주하옵니다 수지가 큰 변동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너의 손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생명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각자가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직도 몇 년 아니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지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그리고 환경에서 찌르는 가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몇십 년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오늘 교제의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주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인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대신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가 응답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직접 본인이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현장에 나오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녀 아니면 일가친척 아니면 사업장 문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문제입니다. 내 아내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님의 문제일 수가 있고 내 형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보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본래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받았던 다섯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 그 다섯 번째 다음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주여 나도 이 믿음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난
그 현장에 믿음의 사람이 앉아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앞에 전제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신다 했습니다. 주의 종이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우리 현장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그 당시에 유대에 파견되어 있던 군대 살인관입니다. 지역 살인관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특권층의 사람입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백부장이 되려면 최소한 4개 국어를 그 당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특권층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이 하인의 주인 되는 백부장이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백부장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자리가 어디 자리냐면 길에서 주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사람 믿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지금 그 하인이 어떤 상태인지 단 중풍병 걸렸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말을 할 때에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할 때에 이 백부장이 주님 말씀 듣고 갔는데 하인이 바로 치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문제는 백부장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작 고통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백부장이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자녀 문제를 내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문제를 내가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이 믿음대로 된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여 이 말씀에 제게 주신 말씀인 줄 난 믿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의 문제가 내 자녀가 내 남편 문제가 내 아내 문제가 사업장 문제가 해결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백부장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안수하시지 않아도 오늘 주님 말씀만 하신다면 시공을 초월하고 거리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사업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을 때 나는 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말씀 받고 있는데 정작 기적은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받고 있는 내 자녀 문제가 오늘 하나님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접 이 사람이 나와서 치료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류증을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이 어떤 것이냐면 하혈을 하는 몸에서 계속해서 실사하면서 피를 흘러내리는 이런 증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혈류증은 율법에 의하면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몸속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때 일정량의 피가 부족해지면 사람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빈혈입니다.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나른해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물이 흔치 않는 곳입니다. 몸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씻을 수 없습니다. 자연의 몸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격리가 되어 있는 이때에 이 여인이 예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초신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소문을 듣게 됐고 그는 격리가 된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만약 발각되면 이 사람 율법에 하면 돌에 맞춰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자신의 몸이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가까이만 가도 내가 주님 몸에 터치만 해도 내 몸은 치료될 것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등 뒤에 가서 손을 옷가에 손댔는데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시 자신의 몸에 혈류 흐르니 말라져 버립니다. 피가 멈춰져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여인이 자신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오랫동안 고통받던 나만이 알고 있는 나 혼자만의 누구에게 말 못하는 수치스러운 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있든지 오늘 주님 앞에 혈류증 여인처럼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몸의 병은 치료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오니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실을 주님 앞에 나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던이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 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말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고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데 오늘 내가 바로 주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내 몸이 성하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혈류증 여인처럼 지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처럼 나도 몸에 병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까지 손만 대는 혈류증 여인처럼 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오니 이 믿음을 내게 주셔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반드시 이 현장에 나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따라서요.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치료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치료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오늘 이 밤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좌우람이 사세요. 치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소경이 있습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소경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가셔서 손으로 눈을 만지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 소경 눈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서 아멘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나 지금 하나님 큰 문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그 문제를 만났는데 너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우리 주님은 문제 해결하실 수학 공식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믿음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은 주님이 다 하세요.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홍해바다 가르실 때 티끌만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부르시지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 가르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문제, 너 만난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넌 다만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사람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돌기만 했습니다. 무너뜨림은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죽은 나사로와 살려내실 때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데 주님께서 돌을 굴려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무덤 밖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서 걸어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 가서 나사로 시체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은 혼자 사세요. 그분 혼자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위에 조각배처럼 떠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출렁거립니다.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문제 응답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나는 반드시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생각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는 오늘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딸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딸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딸 아이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전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자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냉정하게 그리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딸을 문제 해결받기 한다면 나는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개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내 아이가 주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제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 심정으로 오늘 자리에 믿음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이 어머니 때문에 이 자녀는 딸은 축복받습니다. 이런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섯 번째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는데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면 권력가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트입니다. 재력가입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 거리가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이틀 길 거리입니다. 교통수단이 그 당시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 폭염 속에서 이 사람이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 치료받는다고,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 살아날 것이야. 오늘 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아버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너무나 싱겁게 실감이 나지 않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주시길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이 어떤 병인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단 아홉 마디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우리 주님이 아홉 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은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가 따라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합니다. 믿고 가더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식적인 생각을 했다면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면 예수님 제 아들 나이를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된지도 물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약을 무슨 약을 쓰는지 물어보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니요. 반신반의 아니면 불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왕의 신하는 주님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오늘 현장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현장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믿음의 모델들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시대에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한다면 가라 내 가정이 살았다. 오늘 주여 내게 이 믿음 주세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오늘 하나님 지금은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을 쓰듯 건져내셨기 때문에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서 살려내시고 더욱 높이시는 오늘 이 현장이 바로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내 현실은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으니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다시 한번 이 고난을 극복하고 환난의 시대가 지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민족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 회복시키시고 최고의 정치 대국, 경제 대국, 선교 대국으로 반드시 세워줄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잡하게 우리가 믿으라고 말씀 안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고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는 천국 백성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우리 교회의 죄 몸된 교회의 난 일꾼입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반드시 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튿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도착을 했더니 하인이 집 가까이 왔을 때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물어봅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어제 제 7시가 언제쯤인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나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이 현장에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 내가 믿고 가는 그 순간에 반드시 내 가정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놓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따라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오늘 시간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늘 밤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지만 몸이 치료되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맡겼던 동서남북의 모든 문제가 다 열려서 오늘 사업의 물꼬가 터지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고 못 배워도 상관없고 돕는 자 없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말도 못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망해도 흥하겠고 없어도 다 가진 자며 나는 무지하지만 나는 가장 지혜로운 자며 오늘 시간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시고 우리 비전이 되십시오. 그게 따라하십시오. 우리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 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형통하고 더 잘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 주님 지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을 높이세요. 오직 인류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역사하시는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